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 수준을 자랑해 왔는데요. 신묘년 새해에는 생활의 특별한 시각을 소재로 한 전시회를 열어 관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현장을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비춰집니다. 무의도, 굴을 채집하러 떠나는 아낙네들이 몸담고 있는 일상의 터전입니다. 넓게 펼쳐진 질척한 갯벌 끝에는 도시를 지으려는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자연과 개발을 주제로 한 송도의 모습입니다. 소래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소래철교에는 추억과 낭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인천의 소소한 시각들이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인천문화재단의 인천미술은행 기획전시 생활의 발견전이 열리고 있는 부평아트센터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인천미술은행 기획전시 생활의 발견전에 오시면은 세 가지의 특징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천문화재단이 그동안 조성한 37점의 작품들을 선별해서 미술은행 작품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수준 높은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들이 쉽게 지날 수 있는 일상 공간이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작가들의 눈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된 일상의 느낌들은 정겨움과 독특함 그 경계에 서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감성을 부여하는 사진 작품에서부터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붓터치로 다양하게 표현된 회화작품, 기발한 표현력으로 제작된 조각작품 등 총 37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수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작품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관객들의 기쁨이 배가 됩니다. 인천미술은행 기획전시 생활의 발견전은 오는 3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